시청자분 중에 KTNG하고 한국전력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뭐 재무적인 혹은 매출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는지, KTNG는 뭐잘 아시듯이 이제 우리나라 독점적인 담배 회사고요. 매출 살펴보면은 작년에 매출이 좀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하고 당기 순이익도 조금씩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최근 한 4년에 이제 매출 봤을 때뭐 크게 주가가 하락할 부분은 없는데도 이제 담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KTNG에서 전자담배 해외에서 이제 호평받았다 하는 뭐 최근 뉴스도 있고요. 매출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주가가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대에서는 놀아야 되는데 지금 8만 원이면은 좀 상당히 많이 처져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은 이제 횡보하고 있는, 횡보해서 살짝 내려와 있는, 눌려주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이제 그 하락이 좀 지속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차트를 크게 한번 보면은요, 가격대가 지금 한요 정도 가격대, 한뭐 73,000원, 75,000원, 예, 요 정도 가격대가 이제 맥시멈 저점 라인으로 한번 보여지네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제 코로나라서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는데, 예전에 이제 저점을 좀 크게 봤을 때는 요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이후만 이제 봤을 때는, 요렇게 차트를 봤을 때는 이 검정색 라인이 이제 481선인데, 지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 쭉 계속 오르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꽂히고 있는 모습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이 2년 동안의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가 갑자기 이렇게 돌리는 거는 쉽진 않고요. 최소한 횡보가 와줘야 돼요. 지금 이 각도, 꺾이는 각도, 지금 여기서 더 급해졌는데 여기서 최소한 횡보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만 다시 확대를 더 해볼게요. 박스권에서 이제 최근까지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 고점은 요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저점은 한요 정도. 오늘 가격대까지 한요 정도가 저점이 되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거나, 아,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런 뭐 측면에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면, 한 여기 또 저점 라인이 한 76,700원 라인까지도 이제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74,400원 라인까지도 밀릴 수는 있지만은, 요것보다는 세게 밀린다면 76,700원까지 이제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가장 이제 뭐좀 높은 확률로 본다면, 일시적으로 여기 이제 박스를 살짝 뚫었다가 다시 이렇게 한 일주일 안에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서 이제 다시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주가가 한동안 좀 움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여만 주더라도, 그러니까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이 계속 움직여주면은 요 481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241선도 이제 각도를 위로 좀 틀면서 여기 나머지 이제 이평선들, 뭐 121선, 33일선 이런 것들이 밀집되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한번 뚫어주는.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 6개월 정도 이상 봤을 때한 10만 원 초반대 정도 가격까지 한번 볼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8만 원대라면은 나름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더 가지고 계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새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현재로선 추세상으로 하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 타고 이렇게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뭐한요 정도 라인까지도 이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다가 뭐이 현재 주가 부분을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뚫어갈 때, 요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최근에 이제 뭐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게 공기업이니까, 그리고 뭐 정부에서 이제 개입하는 부분이 워낙 많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한전은.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요때 2016년 때뭐 63,700원까지 올라간 뒤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매출은 이제 뭐 시가총액 15조인데, 매출은 뭐 58조 3천억 원.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이제 뭐 3조 7천억, 1조 7천억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뭐 2년 동안은 이제 정부에서 개입하는 부분 많아가지고 적자가 났었죠. 그래서 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이제 뭐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산업의 특성상 정부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많아서 주가가 이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상승하기가 어려운 이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전 좀 재미없어 하죠. 그래서 주가가 보면은, 크게 보면은 한이 정도가 이제 한 19,000원, 2만 원 정도가,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가 이제 시점이에요. 그래서 크게 사이클을 그리는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항상 0점으로 회귀해요. 이 0점으로 회귀하는 주식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적당하게 팔고 나와야 된다. 올라갈 때 팔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래 보유해봤자 이제 수익이 나는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종류들은. 그래서 올라가는 이제 시점에서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0점에서 회귀, 여기 이 부분에서 회귀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상승하는 톤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그래서 차트 자체로만 봤을 때는 KTNG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그어 봤을 때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빵 한번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곡은 왔다. 가격의 변곡이 왔으면 그 다음 순서는 가격의 횡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현재로서 현재 위치만 봤을 때는 여기와 요 정도 선에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횡보가 한참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단타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예. 그래서 뭐 제대로 뭐이 정도의 거래량이 또 이렇게 빵 터졌을 때나, 이제 여기 뚫고 나갈 때이 부분을 이렇게 치고 뚫고 나가서 안착될 때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여기 481선도 아직 못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가 한참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